경기도의회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태희 의원이 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조례로 인정받은 건지 직접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상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또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이 당사자분들, 또 가족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도움을 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저에게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힘을 함께 실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도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대표 발의하셨던 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이 대상을 받게 되신 건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네. 이 조례는 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고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지 못한 것을 경기도가 지방정부가 먼저 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보다 먼저 한발 앞서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좀 높이 살 만하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조례 만드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신장애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입원에 있어서 당사자가 겪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가 입퇴원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또 쉼터를 만들어 당사자의 치료 선택지를 늘려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고립을 막고 자기 주도적으로 빠른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최소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례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 발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건강에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매우 큰 역할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부분에서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태희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